이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살까 고민할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과하게 레알 짧은 홍보 긴급 홍보의 궤도입니다. 팩트는 홍보, 하지만 남는 건 재미, 시간은 순삭. 조금이라도 홍보가 불쾌하시다면 여기서 기록기를 눌러주세요. 설마 진짜 누르진 않겠지?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여러분의 보금자리를 지적이고 아름답게 할 인테리어 소품. 여러분께 정말 멋지고 예쁘고 튼튼한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궤도의 과학거세. 죄송합니다. 제 책입니다. 때는 바야로 2016년 2월 인류 최초로 중력파가 발견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은 중력파가 대파인지 쪽파인지 에너지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아무런 사심 없이 SNS에 중력파를 설명하는 그럴싸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및 한국중력파연구협력단 소속이며 중력파를 발견한 라이고 과학협력단에서 연구하고 계시던 오정근 박사님께서 제 글을 보시고 공유와 함께 극찬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건 중력파에 대해 내가 본 어떤 설명보다도 가장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 글이다. 이로 인해 묻혀있던 제 글은 누군가에게 발견되게 됩니다. 바로 동아시아 한성봉 대표님, 출판계 스탠리, 경재생 교수님의 과학 콘서트를 시작으로 김범준 교수님, 김대식 박사님, 김상욱 교수님, 김승석 교수님 등 국내 최고의 저자들을 발굴해낸 장본인으로 노벨과학 출판상을 받아야 마땅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제약, 함께 책을 써보지 않겠나? 미천한 궤도는 연거푸 사양하였지만 좋은 라면 받침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하나, 해외 과학 다큐멘터리를 자막 없이 보는 것처럼 어려운 책이 아니라 한 번도 과학책을 본 적 없는 분들이 술술 읽을 만한 책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목차만 훑어보아도 일반적인 과학책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전문용어는 제로, 복잡한 수식도 제로, 롱맨 제로, 오직 비유로만 떡칠한 본격 허세용 과학의 결정판. 몇 가지 본문에 쓰인 내용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연애하기도 귀찮아 그냥 자웅동체로 사는 심해 생물, 출퇴근 시간대 지옥철 같은 태양 속, 엉덩이 행성의 짱구춤으로 보는 시간여행, 연쇄살인 탐정 코난과 함께하는 죽음에 대한 질문, 모태솔로의 이상형과 외계인의 공통점,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는 이유, 인류 태초의 먹방, 화성 탐사계의 황추, 오퍼튜니티, 인공지능과 곱등이 문명, 대장내시경 바지를 입고 다니는 스파이더맨, 치킨코인 떡상 가지야, 죽지 않은 좀비 고양이의 비밀. 이제 책을 구매하실 생각이 충분히 드셨습니까? 아니라면 본 영상은 다시 무한반복됩니다.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장난입니다. 매일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연명하는 궤도의 눈물겨운 책 홍보 이야기, 어떻게든 팔기 위해 실제 내용보다 과장해서 재미있게 소개한 부분이 있어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가 아니라 파이어 궤도 챌린지를 만들어 책을 사서 불태우고 3명을 지목하면 또 사서 불태우고 계속 태우고 또 태우고 사고 또 사고 돌고 돌아서 책이 많이 팔리기만을 기대하는 자본주의의 노예 긴급 홍보의 궤도였습니다. 요번에 보시고 도움이 되지 않으셨더라도 책은 꼭 구매해주시고요. 보신 책에 대한 악플은 마음속에, 감상평은 SNS나 블로그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